야, 일하고 먹는 밥은 정말 맛있다니까. 맞다 그럼. 어, 근데 우리 땀 많이 흘렸으니까 샤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어, 나 먼저 하러 가야지. 어, 기다려 뽀로로. 어, 그럼 우리도 간다 그럼. 어... 어, 여기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너무 좁은 거 같으니까 한 명씩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 뽀로로, 너네들 그렇게 좁은 곳에서 뭐해? 어, 샤워하는데 너무 좁아서 괴로워하며 낑겨있는 중이야. 어? 어, 마침 잘 됐다. 내가 지금 똘똘이 목욕시켜달라는 부탁받고 가는 길이거든? 거기 욕조는 넓은데 같이 갈래? 오, 갈래 갈래. 어, 대신 목욕도 우리가 시켜줄게. 맡겨만 달라고. 야, 너희들 똘똘이 목욕시키는 거 잘할 수 있지? 어허? 우리는 한때 목욕의 신이라고 불렸었지. 후후후. 야, 망토만 걸치면 신이냐? 후후후. 그렇게 불렸던 우리에게 잘할 수 있겠냐고? 야, 망토 위치가 너무 높잖아. 너 어디다 쓴 거야? 그럼 우리에게 걸리면 그 어떤 때도 야, 너 망토야, 이불이야. 똑바로 하라고. 어, 얘들아, 늦었으니까 빨리 출발하냐고. 어, 늦으면 안 되지. 빨리 가자고. 그럼 그럼. 똘똘아, 많이 기다렸지? 와, 완전 넓은데? 여기서 샤워하면 샤워할 맛 좀 나겠는데? 그럼 헤엄쳐도 되겠다 그럼. 어? 어, 요게 칫솔인가 보다 그럼. 어? 어, 큰일 났다 그럼. 보비는 안 무서운데 패티는 무섭다 그럼. 어, 육지에서 바다로 도망쳐야겠다 그럼. 야, 너 일로 안 와? 둥둥 떠다니는 거. 그럼 그런 걸로 나를 침몰시킬 순 없다 그럼. 다시 만났구나 친구야. 그럼 반갑다 그럼. 어? 어? 오, 야, 그럼 너 방귀 꼈지?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그럼 나 방귀 낀 적 없다 그럼. 어, 거짓말 치지만 내가 방금 거품 올라오는 거 다 봤다고. 그럼 진짜 나 방귀 안 꼈다 그럼. 어, 어, 그럼 나랑 너랑 먹은 게 똑같으니까 방귀 냄새가 똑같으면은 낀 거다. 그럼 이게 무슨 냄새냐 그럼. 오, 아니야, 내 방귀 냄새가 이럴 리가 없어. 오, 어, 야, 너희들 쓸데없는 장난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일하라고. 이렇게 치약을 짜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거품이 나온대. 오, 신기하게 뽀로로가 칫솔 들었어. 무서워. 치카치카 치카치카. 그럼 똘똘이 괜찮냐 그럼. 야, 당연히 괜찮지. 야,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까 똘똘이가 목욕할 물에서 방귀 낀 채로 너희들 거기 물 나오는 펌프 좀 해. 그럼 물 나오는 펌프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누르라는 건가 이렇게?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어. 오, 오. 그럼 물 나온다 그럼. 오, 오, 진짜다. 오, 불이 막 나와. 그럼. 좋은데?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맞다 그럼. 오, 신기해. 오, 재밌다. 계속 해보자고. 그럼 그럼. 오호, 이렇게 머리가 다 젖으면은 이렇게 거품을 내서. 오호, 똘똘아, 내가 머리 감겨줄게. 오호, 눈에 핀 들어갔나?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머리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지. 머리 감기는 거 맞냐 그럼? 오, 한쪽을 다 넘긴 엄마 머리. 오, 그리고 기타 잘 칠 것 같은 고등학생 머리. 헤헤헤. 그리고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뿔 머리. 어때? 마음에 들어? 으악! 마음에 안 들었나봐. 그리고 이런 머리 할 바에는 혼자서 감겠다는데? 어? 그럼 똘똘이 혼자서 머리 감을 수 있냐 그럼? 오, 똘똘이가 나도 못하는 거를. 야, 뽀로로, 너는 머리카락이 헬멧이라서 못 감는 거잖아. 오, 루피, 너도 그 모자 안 벗어서 맨날 앞머리만 감잖아. 그럼 난 머리카락이 없다 그럼. 우리 친구들 혼자서 씻을 수 있어? 오, 야, 뽀로로,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좀 짧고 금방 끝나는 거 같지? 오, 연말은 좀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오, 대신 1월 중순에는 집도 넓은 데로 이사 갈 거라고. 그럼 진짜냐 그럼?